오, 팬다. 아, 소토카. 메카르트를 이겼어. 자, 오늘 소개해드릴 팀은 23 토츠로 구성된 랑스 스쿼드인데요. 랑스는 제가 22 토츠 시즌이 출시했을 때 리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무려 23 토츠 선수들이 현역 미페로 총 5명이 출시했습니다. 오늘 메인은 23 토츠 루이스 오펜다 선수인데요. 오펜다 선수는 리그앙 득점순위 4위로 아주 핫한 벨기에 유망주 선수인데, 능력치는 대부분 120 후반대, 130대는 안되고 120 후반대를 돌 수 있는데, 약발도 좋고 그래도 나름 특성이 좀 좋아가지고 인게임에서 체감은 어떨지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23 토츠 플로리안 소토카 선수인데요. 32살 적지 않은 나이에 토츠 시즌이 출시했는데, 타겟터와 윙어가 가능하고 약발은 살짝 안 좋은 편이라서 큰 기대는 안 되지만 능력치가 상당히 준수해 보이네요. 능력치가 대부분 120대 후반을 보이고 유독 스태미나가 많이 높네요. 다음은 토츠 단골 세코 포파나 선수인데요.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포파나 선수는 토츠 시즌이 자주 출시하는데, 이번 시즌은 유독 커브 능력치가 많이 오르고 특성도 예감 특성이 추가되었더라고요. 커브가 22 차이 나죠. 그만큼 킥력이 날카로워진 것 같은데 측면에 두고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3 토츠 파쿤도 메디나 선수인데요. 아르헨티나 왼발 센터백인데 속 가 120 되고 림벨도 준수하게 잘 나온 것 같고, 실축에서 빠르고 왼발 패스가 좋은 대신 제공권은 조금 아쉬운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23 토츠 브라이스 삼바 선수인데요. 나름 노팅엄에서 오래 뛰고 승격도 시켰는데 승격하고 바로 랑스로 이적한 선수더라고요. 제2의 망당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는데, 피파4에서 망당다는 도저히 쓸 수 없었던 키퍼였죠. 보시면 망당다랑 신체 조건이 비슷해서 무섭게도 느껴지는데 잘 막을지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낭탄 클로스 선수도 이번에 23 토츠로 출시를 했고, 21, 22 토츠 시즌이 랑스 미페고 이번 시즌이 마르세유 미페이지만 약발이 4로 출시했습니다. 팀은 급여 240으로 마쳤고, 랑스가 막무가내로 고급여로 구입하시면 급여가 터질 수가 있어서 꼭 급여 계산을 하시면서 맞추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올 미페로 맞추기에는 지금 나온 선수들로는 최대 9명만 미페가 가능해서 올 미페는 불가능하고, 랑스가 현재 리그왕 2위로 챔스에 진출했는데 나중에 챔스 16강 진출을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3 토츠로 구성된 랑스 스쿼드는 어떨지 플레이해 보도록 할까요? 아, 크로스. 오우. 아. 오펜다 안돼요. 오, 크로스 좋아요. 오, 오펜다. 제트디도 좀 늦네. 되게 이거고요. 근데 칼린 무엔도는 무타냐? 오, 토츠 나올 거든 아니야? 오, 썬다. 야, 안 잡는다, 잘. 메디나 잘했어. 오, 야, 확실히, 불안불안해, 삼바. 이씨, 좀 잡아. 오, 소토카! 오, 잘했다. 오, 소토카! 쭈빼기! 와, 소토카! 와, 소토카! 어떻게 저기서 제트기를 마무리를 하지?
와, 연계는 진짜 좋다. 어, 소토카 잘했어. 와, 폭파나. 어, 폭파나. 얘 확실히 제트기다. 오, 메디나. 오, 메디나 나쁘지 않았어. 쉽게는 못 넣고, 씨. 존나 어렵겠는데. 아, 클로스가 지운 줄 알았어. 야, 진짜 오펜다 제트리밖에 되는 게 없어, 얘. 아, 근데 후진이 돈컷 존나 잘한다. 우와! 뭐야! 폭하진 않거든, 방금. 어, 소토카 주워먹긴 하네. 흑인 너밖에 사람 부실하는 거. 오, 소토카, 씨. 아니, 저거. 오, 메디나. 오, 소토카. 와, 풀빙이 봐, 진짜 좋아. 아니, 매물 많은데. 오, 메디나 잘했어. 와, 풀빙이 봐, 진짜 달력도 이겨. 존나 대단해. 아, 오펜다 진짜 제트리는 신기하게 잘 놓는다. 얘 제트리 진짜 뭔가 이상해. 분명히 팀 등각인데. 와, 연기 좋았다. 와, 소토카! 우우, 야! 어, 메디나 뭐하니? 와, 씨, 메디나 잘했다. 어우, 씨. 네. 아, 포파나 제트디. 아, 진짜 오펜다는. 아, 씨. 아, 진짜 오펜다하고 소토카가 너무 호흡이 안 맞아. 와, 역습. 아, 소토카 레이카르트를 이겼어. 아주 좋아. 23 토츠로 구성된 랑스 스쿼드였는데요. 일단 팀은 저번에 22 토츠 리뷰할 때보다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플레이를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의외였던 선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 21PL 이 풀기니 선수가 7, 8억짜리 썼는데 상당히 가성비 역할을 잘해줬고,
급여 대비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메인 23 토츠 오펜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펜다가 제가 봤을 때는 원톱은 좀 별론 것 같아요. 돌파하는 것도 퍼터 켜진 게 좀 다른 체감은 아니었어요. 그나마 약발 크로스도 좋고 연계, 측면 돌파 그런 부분에선 진짜 좋았거든요. 이 선수가 좀 의외였던 거는 ZD를 엄청 잘 넣어요. 좀 어려운 각인데도 두세 개 정도 넣었는데 신기할 정도로 잘 넣었어요. 오펜다가 파워헤더가 있는데 헤딩볼은 좀 별로더라고요. 점프가 130이 넘긴 하는데 중앙에서 선수를 뛰어넘으면서 헤딩하기에는 조금 안 좋았어요. 측면 가니까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터키고 크로스 플레이나 ZD 플레이 그런 부분이 재밌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3 토츠 소토카 선수. 이 선수도 조금 주력은 솔직히 느려요. 퍼터 켜지면 좀 느린데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 끌고 가는 정도예요. 터프하게 끌고 다니는 모습이나 헤딩 역할도 잘해주고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디슛이 진짜 맥살이가 너무 없어요. 디슛이 진짜 별론데 그걸 좀 보완하는 ZD 능력이 좋더라고요. 윙 한번 써봤는데 오펜다처럼 어려운 각을 ZD를 넣었거든요. 그만큼 이 소토카나 오펜다 선수가 ZD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원톱 쓰기에는 초반에 어려웠거든요. 타이밍 봐주는 것도 어렵고 오펜다하고 호흡이 너무 안 맞아요. 원투로 좀 소토카한테 찔러주면 오펜다가 가야 되는데 멈칫하고 그런 부분이 오펜다랑 소토카랑 같이 쓰기 어려워서 많이 써보셔야 돼요. 다음은 23 토츠 포파나 선수. 지금 점검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선수도 디슛이 맥사리가 없더라고요. 그 대신 커브가 다른 시즌에는 많이 올랐고 예감투성이 생기다 보니 ZD가 상당히 날카롭고 다만 고질적인 터치 긴 거는 여전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 받고 터치 길어서 뺏기는 장면이 엄청 많았어.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도 접으려고 해도 뺏기더라. 수비수의 파쿤도 메디나 선수 생각보다 좀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좀 스피드로 찍히는 장면이 많았거든요. 따라가긴 하는데 몸싸움으로 못 이기는 장면이 보였어요. 소유권을 못 가둘 때가 좀 많았는데 그 부분 빼고는 전진해서 빠르게 커팅하는 부분도 좋았고 패싱력도 좋았어요. 빈패스 특성하고 실축에서 패스 능력이 좋다 보니 그런 부분은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3 토츠 브라이스 삼바. 전체적으로 잘 맞긴 했거든요. 지적적으로 W 안 누르시면 좋겠어요. W 누르면 튀어나가서 막는 장면 거의 없었거든요. 대놓고 AI한테 맡기시면 더 잘 맞고 187 키퍼가 키가 큰 편은 아니잖아요. 좀 많이 불안했어요. 리치적인 거리나 크로스 코너킥 때 키가 작다 보니까 잡질 못해서 펀칭을 많이 한 부분이 너무 안 좋아요. 개인적으로 이 23 토츠 조나탄 크로스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지금 우크레를 윙백까지 두면서 크로스를 윙어를 뒀거든요. 근데 크로스가 주력도 많이 좋아지고 크로스 역할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공격하기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2800원 좀 비싼 감이 있는데 지금 토츠가 많이 풀려가지고 가볍게 찍먹하기에는 재밌는 팀이었습니다. 일단 23 토츠로 구성된 랑스 스쿼드였습니다.